스타크래프트의 전신 소닉 TV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픽스 스타리그 32강 D조 이제 패자조 경기인데 오늘 박성준 선수와 김재현 선수가 현재 패자조 자리에 있습니다. 네. 뭐 김재현 선수나 박성준 선수가 모두 다 좀 아쉬운 이런 경기들을 했었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 반드시 살아남겠다라는 의지 자체는 두 선수 모두 다 강할 것 같고요. 예, 선수들 준비 다 끝났으니까 예, 경기 안에 들어가서 더 많은 이야기들을 해보도록 하죠. 자, 서킷 브레이커입니다. 여기서 지면 탈락이고 이기면 올라가 최우 선수와 붙게 됩니다. 박성준 선수와 김재현 선수의 경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기 시작됐습니다. 지금 보이는 7시 노란색 테란이 김재현 선수입니다. 김재현 선수 오늘 태태전 경기에서는 자신의 플레이가 제대로 안 나왔어요. 네. 예, 적응해야 돼요. 지금 이 무대에. 그렇습니다. 의도는 확실하게 알겠는데 그 의도 자체도 상대방의 대응에 따라서 좀 바꿀 수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유연한 그런 경기가 나오는데 너무 의도만 생각하고 상대의 대응에 대한 완벽한 대처가 안 되다 보니까 조금 허무하게 패배한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네. 뭐 어떤 그 2대0이라는 게 이제 한 판도 이기지 못했다라는 게 좀 아쉬움이 크긴 하겠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저그전을 원래 또 잘했던 선수예요. 네. 그래서 그 본인의 좀 공격적인 스타일을 박성준 선수 상대로 좀 살려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한시 빨간색 저 박성준 선수인데 네. 승원아 사랑해. 네, 승원아 사랑해. 네, 남성분이십니다. 네, 그렇습니다. 제 친구신가 본데요. 나이가 네. 꽤 많으실 것 같습니다. 한사뚱님께 초콜릿 50개, 사탕 까두슈. 배부상 감사합니다. 꽉 네. 배부상 감사하고요. 예, 안 읽는 게 나을 뻔했어요. 예. 괜히 욕 같은 이런 느낌인데. 예. 아, 여하튼 간에 또 이 김재현 선수가 아까 제가 잠깐 쉬는 시간에 커피를 좀 마시러 갔는데 예, 김재현 선수와 마주쳤습니다. 그러니까 김재현 선수가 사진을 한 장 보여주면서 예전에 자신이 한 8년 전쯤에 엘리트 학생복 스쿨리그에 나왔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 삼성동에 저희가 이제 스튜디오가 있을 때 그때 이제 학생 시절에 엘리트 학생복 스쿨리그에 출전한 경험이 있었고 그때 이제 중계를 제가 했었다고 예,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랑 이제 김동준 해설하고 둘이 엘리트 학생복 스쿨리그를 오래 진행을 했었는데 그때 출전을 한 경험이 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자신한테 보스테란이라는 별명을 또 붙여주기도 하셨다. 아, 이승원 해설님께서? 예, 예. 뭐 그랬다라고 하더라고요. 뭐 웃기는 마이스타리 그때도 네. 그 김동준 해설님하고 또 친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때 당시에도 이제 아마추어로 진행이 되는 거의 뭐 이제 전국 투어 같은 예, 그런 시절에 김재현 선수가 그 지역 고수로 네. 또 출전을 했었죠. 결승에도 오르지 않았나요? 네. 아주 상당했었어요, 실력이. 그렇습니다. 그 전이 이제 엘리트 학생복 스쿨리그고 그 이후가 이제 마이스타리그고 이런 순서인데 그때 엘리트 학생복 스쿨리그 시절에는 김재현 선수가 뭐 키도 컸지만 덩치도 있었어요. 지금도 지금도 덩치가 있지만 지금은 살이 좀 많이 빠진 경우고 그때는 살도 이렇게 쪘어 가지고 굉장히 좀 이 현장에서 보는 포스가 무시무시했었습니다. 네, 느낌에. 자, 지금은 살 많이 빠졌거든요, 김재현 네. 선수. 그렇습니다. 오늘 지면 더 살 빠질 수 있어요, 김재현 선수. 자, SGV 올라가는데 성준영 라면비. 네. 병도 10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어쨌든 SGV 정찰이 올라오고 있죠, 지금. 네. 쓰레처리 플레이예요. 예, 쓰레처리. 그리고 이제 워낙 스케일이 큰 선수이기 때문에 박성준 선수 테란전에서나 뭐 프로토스전에서나 울트라 잘 띄우고 예전에 이제 현역 시절에는 뭐 그런 플레이들을 많이 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네. 테란전에서는 박성준 선수가 그래도 좀 뭐 공격적인 스타일은 아니었어요. 원래 좀 부유한 걸 좋아하고 일단 지금도 시작이 대각선인데 지금 양 선수 모두 다 부유한 시작을 보여주네요. 네. 제가 기억하기로는 예전에 이제 제가 박성준 선수가 프로 선수로서 제가 일하던 방송국에 이제 뭐 개인 리그라든가 혹은 이벤트전이라든가 이런데 나왔을 때 플레이 스타일을 상기를 해보자면은 굉장히 뒷심이 좋은 선수로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뒷심 좋아요. 네, 그래서 뭐 지금도 생긴 것도 되게 뒷심 좋게 생겼잖아요. 아니 오늘 예. 아니 해설자 오늘 생긴 걸로 다 아니, 선수들을 뭐, 평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네, 그냥 그런 의견이 있다라는 거죠. 예. 나쁜 뜻은 아니죠. 나쁜 뜻은 아니에요. 아니죠. 예, 뒷심 있게 생겼다라는 거. 저 같은 사람은 뒷심 없게 생겼잖아요. 아니 생겼습니다. 뭐요? 뒷심 있게 생겼습니다. 자, 어떤 분이 방금 전에 그 소닉 얼굴 좀 이렇게 스티커를 쓰셨는데 네. 피디님께서 갑자기 박성준 얼굴을 보여주시네요. 네. 비슷하니까. 박성준 얼굴. 아, 소닉 얼굴보다 낫다. 뭐 이런 뜻인가요? 아, 피디님의 생각이 있겠죠 뭐. 그렇습니다. 예, 일단은 소닉 얼굴은 한 화면에 잘 안 잡히는 경우가 많아요.
네. 모르겠습니다. 뭐, 예, 뭐 그런 경우가 소니, 많다라는. 소니 얼굴만 잡으면 김재원 선수와 키가 비슷하다고 해도 믿죠. 아, 그건 네. 아닙니다. 네, 그건 아닌 네. 왜 그러세요? 자, 저글링을 더 찍으려고 있죠. 박성규 선수. 네, 두 선수가 이제 저글링으로. 아, 예, 도쿄네요. 네, 아, 근데 지금 어쨌든 저글링 이렇게 숨긴다고 오호. 숨기는. 오! 오, 숨겼어요. 숨겨서. 자, 숨기긴 자, 했어요. 둘 조금 덜 뽑고 저글링 나갔습니다. 네, 발업 된 것도 입구, 아직 안 입구, 입구 테란 입구가 지금 수비가. 네. 자, 어느 정도 이거는 뭐 일꾼 동반만 잘하면 괜찮거든요. 예, 마린이 죽는 게 이제 문제인 거죠, 사실. 예, 마린이 죽게 되면은 이후에 이제 연타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신경 못 쓸 가능성이 높아서. 자, 바로 마린들 조심해야 됩니다. 아, 바로 빼야죠. 바로 빼야죠. 입구 쪽에서. 예, 입구 쪽에서. 자, 마린 진짜 줄여주고 있는데 SU 와요 지금. 마린 위치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만약에 서플 위쪽이나 뭐 이런 쪽에 있었으면은 넓은 범위에서 저 저글링에 의해서 죽을 수도 있었는데 입구 쪽에서 지금은 그 좁은 입구에서 잘 서 있었던 것이 네. 예, 잘 막은 경우가 된 겁니다. 저글링을 위로 잘 뺐죠, 박성우 선수가. 적절하게 예. 뺐어요. 네, 어찌 됐든 그 SCV로 히드라이스크 대회를 본 건 꽤 크죠. 네. 예, 스파이어에 대한 어떤 그 부담감 없이 러커를 쓰면서 바로 이제 티팔로로 넘어가는 예, 그런 운영을 준비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후에 이제 러커가 나왔을 때 운영은 봐야 되겠지만 현재까지 자원 대비 뭔가 이득을 본 거는 김재현 선수가 조금 더 이득을 봤다고 봅니다. 저글링을 왕창 생산을 해서 들어왔는데 마린 위치가 좋았기 때문에 저글링은 아무 역할을 못했고 그 다음에 입구 쪽을 이런 식으로 수비를 해가면서 본진 태크까지 지금 SCV로 스캔 안 쓰고 확인을 했기 때문에 충분히 대처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김재현 선수가요. 해설 꿀잼 여기서 10개 감사합니다. 네. 승원 얼굴 좀 습관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그 또 김태형 해설님 박신양 씨 닮았다 연예인. 아, 그건 네, 옛날 얘긴데요. 별풍선 쏴주셨어요. 네, 그거 뭐 예. 10년 전에 10년 얘기죠? 전 얘기입니다. 10년 네. 전은 닮았습니다. 근데 이 지금은 10년이 지났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 뭐 그거는 뭐 욕인가요? 뭔가요? 아니에요. 제가 어떻게 아, 닮았다라는 소리 좋아하시나요, 김태형 해설님? 연예인인데 아유. 그리고 영화 배우고 네 소닉 닮았다는 것보단 낫잖아요. 아니 이 소원을 너무 극단적으로 아니 극단적이 네. 아닙니다. 아니 저는 의견을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아니, 지금 소닉 닮았다 그러면 저는 그냥 집에 갑니다. 집에 가실 것 같아요. 네. 바로 같이 가시죠. 자 네. 나와요 김재현 선수. 자 상대방의 의도는 네. 알았기 때문에 조금 나가서 막으면은 사실 좋거든요. 자 두 번 꼭 가실 수 있어요. 예, 저글링으로는 뭐 이 파이어뱃이 두 기기 때문에 사실 엄두를 못 내고 이제 박성준 선수 입장에서 지금 타이밍에 나와서 3캐스를 저지하는 형태가 가장 러커 나오기 전에 싫은 타이밍인데 자 이게 굉장히 빨리 넘어가고 있어요. 이게 지금 히드라와 러커 페이크로 놓고 빠른 패스트 하이브네요. 예, 이거 러커 하나 뽑았어요 지금. 하나 뽑았죠. 이게 예, 사실 예, 굉장히 좀 아슬아슬하게 잘 넘어갔죠. 이렇게 되면 하이브가 보장이 되면서 워리메딕의 어떤 진출이 지금 투베락 상태에서 태크도 빨라서 배럭스가 좀 생각보다 부족해서 이게 진출은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렇죠. 좀 능글능글하게 하네요. 네. 박성준 선수가 확실히 좀 여러 가지 경험이 많다 보니까 플레이 자체가 뭔가 상대방의 의도를 조금 빗나가게 하는 약간 능글능글한 플레이를 해요. 뭔가 예. 준비를 해온 듯한 느낌이에요 지금. 그렇습니다. 근데 이렇게 출발하면 지금 김재원 선수가 굉장히 힘든 경기를 해야 되거든요. 네, 벙커만 지금 지어놨거든요. 이게 지금 무슨 이게 다 돈 낭비가 돼버렸는데 여기에 쓸 돈이 원래는 지금 배럭스가 늘어나야 되고 마린 메딕이 쌓여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본인이 원하는 타이밍에 가서 압박 줄 수 있는데 그러니까 정면 그 히드라이스크 된 본 게 좋은 정보를 얻은 게 아니라 과잉 대비를 해버렸어요. 과잉 대비를 해버렸죠. 네. 오히려 그래서 SCV 있을 때 지은 것 같아요. 대놓고 박성준 선수가. 예, 뭐 그런 의도도 분명히 없잖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석해도 전혀 무리가 없는 상황이고요. 네, 이런 상황에서 3가스 안정적으로 먹었죠. 이제 디팔러가 나올 수 있을 때쯤 되면은 지금 이 5시 앞마당 쪽에다가 멀티를 이제 디팔러가 나올 수 있는 상태가 되면은 5시 앞마당 쪽에다가 멀티를 또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이제 박성준 선수 입장에서는 이후에 상황이 좋을 수 있는데 그렇죠. 예, 조심해야 될 거는 드랍십 운영 조심해야 되고요. 아, 예. 근데 이거는 투베럭은 좀 굉장히 너무 힘든 아니 이게 원베럭 더블을 가져갔는데 이 병력으로 지금 위축돼서 그동안에 박성준 선수 그거 딱 눈치채고서 드론을 왕창 늘렸거든요. 네. 아, 하이브 거기에다가 러커의 어떤 투자되는 자원을 아껴서 하이브에 다 투자했기 때문에 이제 테헤란이 진짜 나가볼까 하면 그때 물량 쏟아집니다. 네. 네, 디팔러도 나올 거고요. 그렇습니다. 이제 디팔러 마운드 올라갔고 스파이어도 지금 올라갔고 드론 본진 안쪽에다가 혹은 확장 지역 쪽에다가 다 채워놓고 나이더스 코너까지 그렇다면은 타이밍이 안 나온다면 분명히 나와야 되는데 자,
볼까요? 예, 본 것 같습니다. 이때 김재현 선수가 나오는 타이밍 자체가 없잖아요. 그럼 드랍십 하나 찔러 넣으면서 멀티하고 태크 확보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생산 건물 확보를 해야 되고요. 아, 이거 미리 우죠 지금 막으로. 네, 사실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상황이 별로 안 좋기 때문에 김재현 선수는 저 드랍십이 뭔가 큰 성과를 얻어야 되는데 이것도 딱 막히게 생겼어요. 아, 네. 스캔까지 뿌려보지만 럴브 두 개 왔습니다. 태워야죠 다시. 나오는데 스캔 뿌리면서 컨트롤. 아, 컨트롤. 컨트롤 해봅니다. 그래도 오, 역시 파이어백. 근데 이런 이득은 이득이 아니죠. 아니죠. 예, 멀티 대놓고 해야 돼요. 김재현 선수 그냥 멀티 대놓고 해야 됩니다. 예, 아 여기다 그냥 본인 안쪽에다가 안정적으로 지었는데 대놓고 하면서 예 체제 바꾸고 그다음에 하이브에 대응하기 위한 이런 대응은 나쁘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생각은 잘한 것 같아요. 네. 어설프게 진출해서 상대 물량에 넘어가느니 그래 그런데 이렇게 넘어갈 때 드랍십 통해주면 참 좋은데. 자, 그렇죠. 이러면서 6시에서 병력도 오고 있고요 지금. 네. 자, 못 내려요 지금 저리 때문에. 예, 그냥 끌고 다니면서 스커지가 이제는 찍혀서 본진 안쪽에서 스커지가 나올 것 같은데 저건 아마 스커지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저 드랍십 떨구면서 자 김재현 선수 이러면서 진출하는 거 괜찮아요. 네, 이거 낚시거든요. 네. 자 이거 파이어맨 일단 내기죠 이러면은 파이어맨 김재현 위치가 아니 건물 때리지 말고. 건물은 못 깨요. 아 이번에는 아. 네 둘러싸입니다. 자 그러면서 진출. 여기서 아, 자, 러커만 이거 이거 한 번에 한 번에. 자 디팔로 있었는데 아, 디팔로. 디팔로 있어. 이러면 컨슘이 됐나요? 컨슘 됐어요. 컨슘 됐습니다. 컨트롤 딱 맞죠. 아, 아 병들 빼야 됩니다 김재현. 접어야죠. 예 자, 빼면서 어쨌든 본인도 멀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제 길게 봐야 돼 길게. 코가스는 아니잖아요. 쓰리가스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마인맵을 쭉 해놓고 자신은 멀티 하나 더 그러면서 메카닉 병력 뽑아서 그래 나중을 보자 이렇게 하면은 테란이 좋은 거예요. 포커스를 견제한다는 가정할 생각을 해보면은 네 하지만 이 멀티가 견제 안 당하려면 마인드 잔뜩 깔아놔야죠 우선.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지금은 벌처를 최대한 활용하는 수밖에 없고 이 두 번째 악장기지를 가져갔다고 해도 미네라 멀티밖에 없기 때문에 예, 테란도 메카닉 전환하기 위해서는 3캐스가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벌처가 지금 타이밍에 전장 자체를 잡아놔야 아홉 쪽의 멀티가 되는 거예요. 네. 하려고 그런데 전향기가 우선 방해를 해주고 있습니다. 럴커까지 오고요. 그러니까 6시를 먹는 선택을 했죠. 마인메서를 꾸준하게 해야 됩니다. 마인메서를. 네, 예, 꾸준하게. 포카스 지역 쪽은 뭐 지금은 5시 안마랑 쪽에 디팔러가 떠버렸기 때문에 어렵다고. 에이, 아, 저걸린데. 예, 어렵다고 하더라도 마인메서는 전방위적으로 전 맵을 뒤덮겠다라는 마인드로 예, 지금은 매설을 해주는 게 좋아요. 뭐 멀티 타이밍이나 메카닉 전환 타이밍 그리고 벌처가 나가고 요런 어떤 그 진행 속도는 김재현 선수 지금 괜찮습니다. 지금까지는 네. 김재현 저구전이 탈환전보다 확실히 나으네요. 네. 네, 대응하는 거 보니까 다시 한번 쪽 다시 안마를 끊는데요. 한 방이면 어 잡았어요. 디파 잡았어요. 와 김재현 센스. 디파가 예. 있나요 위에. 없어요. 자 빨리 들어와야죠 지금 디파가. 야 김재현 저구전 잘하네요. 네 김재현 선수 강하게 몰아치고 있습니다. 네. 네. 더군다나 이 시점에서 이 사케스가 해결이 안 되면 박성훈 선수 힘들어지거든요. 그렇죠. 박성 부러집니다. 그래도 박성 부러지고 그러면은 또 다시 한 번 더 빼서 네. 예 한 번 더 빼서 그 다음에 이레디로 아 근데 탱크를 바로 빼지 못하는 건 아쉽고요. 네. 자 박성현 선수도 뭐 오브로드 드랍이라던가 소급 된 상태에서 좀 멀티 견제나 뭔가 견제가 필요한 시기 아닙니까? 네 포가스를 일단 안정적으로 먹은 상태에서 그 다음에 이제 가스릿을 풍족하게 쓰겠다라는 이런 생각인데 그 전에 김재현 선수의 움직임이 굉장히 좀 그 무겁지 않네요. 좀 아주 경쾌하게 움직이는 이런 모습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대신에 지금 센터 쪽의 마인 자체는 아직 부족합니다. 실질적으로 저 위쪽에 있는 저 마인은 사실 잘 박아놓긴 했는데 내려오는 경로 쪽에 6시를 지키기 위해서는 거기에 이 마인드를 적절하게 배설 잘 해놔야 됩니다. 아, 배설 잘 해놨어요. 저거는 다 녹습니다. 네. 저것만 보더라도 굉장히 좀 신경 쓰이죠. 여러 가지로 이제 마인 매설 때문에 저글링이 좀 주력인데 저글링이 마음껏 뛰어날 수 있는 공간이 없다라는 거. 아, 저 네. 다시 생되고 있어요 지금. 그렇습니다. 아니면 지금 타이밍에 예, 뮤탈리스크를 뽑는 것도 예, 괜찮을 수가 있고 아니면 이제 탱크라든가 골리앗이 좀 더 그러니까 그 메카닉 화력이 집중되기 전에 예, 이제는 좀 유닛을 뽑아서 드랍이 됐던 예, 6시 쪽에 대한 견제는 박성민 선수도 시도해야 됩니다. 네. 플레이까지 뿌리고 잘할 거 누가요 마린들. 네. 마린들이 녹는 거겠죠. 네 마린들이 예. 녹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벌처를 다수 쓰면서 베슬도 지금 잘 모았기 때문에 예, 베슬을 활용을 해서 뭔가 이제 상대방의 주요 가스 유닛들 예를 들어 디팔러가 되겠죠. 디팔러나 러커가 되겠죠. 예, 이런 예, 디팔러나 러커들을 그러니까
배슬로 끊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벌처럼은 센터 쪽에 뛰어다니고 있는 예, 이 저울링들 끌어주는 예, 이런 컨트롤들 굉장히 좋아요. 이거 박성훈 선수가 9시 쪽에 대한 멀티만 생각했고 6시는 지금 생각을 못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아까 확인을 했지만 가지 못하고 예, 있어요. 네. 이건 막 그 지역을 공략하려면은 지금 예, 뭐 드랍이라든가 이런 쪽에 지금 선택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김재현 선수에게 시간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박성훈 선수가 예, 울타데스크 K번까지 올려가면서 울트라로 승부를 보겠다라는 이런 생각인 것 같은데 2일업 업그레이드에 자원 최대한 투자하면서 가스 유닛을 많이 생산하는 편이 아니라 업그레이드에 투자를 하면서 울트라 하나만 바라보는 아 지팔란 예, 투자만 됩니다. 울트라 하나만 바라보는 이런 경기 운영이에요. 저 이건 뭐 네 근데 그게 이제 결국엔 김재현 선수에게 시간을 허용을 했고 멀티 예, 근데 울트라라는 것도 결국 예, 이런 게 나와야죠. 이런 게 나와야죠. 진작 나왔어야죠. 네, 배슬이 또 근처에 있네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아예요. 저글링 두 개. 저글링만 오버로드 두 개에서 저글링 두 개 내렸습니다. 네, 그런데 저 저글링 두 개 터렛이 다 날아가면 웃긴 상황이겠죠. 웃긴 상황이죠. 네, 신경 써야 됩니다. 탱크 움직이는데 정면 네. 움직입니다. 탱크의 화력이 지금 중요하거든요. 김재현 선수 이제 배치가 돼야 되고. 그리고 업그레이드에 좀 신경 써야 될 것 같습니다. 9시 먹으면서. 테란의 업그레이드는 01업 반유럽이에요. 네. 저수는 지금은 프롭 울트라를 바로 띄우기 위해서 지금 사전 준비를 하는데 수비가 이쪽은 너무 좋아요. 그리고 맵을 또 넓게 쓰는데 김재현 선수가 화면에서 벌어지는 소규모 교전을 하나도 안 놓칩니다. 예, 되게 이제 맵 시야도 좀 넓게 지금 활용을 하고 있고요. 9시 쪽에 SCB 붙이면서 가스 지어야 됩니다. 자, 그래도 미리미리 멀티는 추가적으로 더 이상 생기면 안 돼요. 지금 네. 이 4가스, 네. 2가스, 2멀티도 내주면 안 되는 네. 상황이거든요. 확장 자체는 김재현 선수 굉장히 잘해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 상대 의도를 지금 파악한 거거든요. 울트라로만 지금 한 방으로 승부를 보려고 하는구나라는 걸 눈치챘기 때문에 탱크의 화력만 잘 모아주면은 이거 테란이 굉장히 좋아요. 네, 업그레이드와 이제 탱크의 화력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하겠죠. 예, 업그레이드 효율을 가장 많이 받는 게 또 탱크이기 때문에 예, 상대를 이제 울트라가 어느 정도 업그레이드가 된 상태에서 나올 테기 때문에 이후에 이런 지역 공략할 때는 뭐 드랍도 하고 디파일 다크선 뿌리고 이러면서 들어올 겁니다. 예. 같이 들어가야 돼요 지금. 네. 자, 김재현 선수도 벌처 마인드 깔아주면서 탱크의 화력이 업그레이드 될수록 세질 거거든요. 네. 자, 공유로 방유럽이에요 아직은. 네. 한 발 더 전진해서 탱크 앞쪽으로 조금 더 빼서 아, 저 러커들 많이 줄여주면 나중에 수비하는 데 더 도움이 많이 되겠죠. 아, 근데 그 센터 쪽에 촘촘하게 잘 시야를 밝혀놓고 저글링을 잘 끊어주고 있습니다. 마인을 예, 사라질 때마다 예, 벌처들은 계속 그 작업들을 그러니까 결국 손 작업을 많이 해야 돼요 지금. 길어내야 돼요 네. 지금. 네. 자, 울트라까지. 녹아요 지금. 한시 이건 좀 막. 그쵸 저글링. 어이구. 원 저글링, 원 울트라, 원 러커로 멀티가 들어갔죠. 이거 활약 자체는 괜찮아요. 어, 네. 좋진 않아요 울트라가. 네. 2업. 더 이후에 보너스 업그레이드를 하지 않고 멀티를 아, 빨리 지금 밀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지금 들어온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지금 박성준 선수도 마음이 급해. 왜냐하면 테란의 확장기지가 만만치가 않기 때문에. 6시라도 어떻게든 밀려고 하는 박성준이에요 지금. 네, 6시 쪽을 그러면은 더 유닛을 더 보내야죠. 네, 타쿠섬 잘 뿌려놨거든요 지금. 아, 테란도 업그레이드가 안 좋다 보니까 들어가긴 들어가. 이러면서 네. 9시에 대한 동시다발적인 공격 괜찮습니다. 괜찮죠. 이런 식의 자 스테이크 예. 뒤에 돼 있어요. 한 번에 공격만 지금 시도를 하는 게 아니라 아까 박성준 선수의 플레이를 저그전에서도 보셨으면 알겠지만 동시에 여러 군데 공략하는 데는 참 탁월해요. 가 SCB 잡았는데 6시 쪽은 커밍에 뛰었습니다. 지금 근데 이게 탱크가 생각보다 화력이 업그레이드가 없든 없지만은 예, 전차 군단의 어떤 화력 자체가 이거는 예, 울트라 리스크를 상대하기에는 따로 또 배치들을 다 하다 보니까 이거 지금 구멍이 많습니다. 네. 아 라바가 또 많이 죽었고요. 맞아 마이네. 6시가 생각보다 좀 일찍 뚫렸다라는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김재현 선수가요. 그렇죠. 왜냐면 예. 여기는 또 탱크의 화력이 받쳐주면 수비하기도 괜찮은 위치인데 뒤에 많아요 이거 업그레이드. 뒤에 탱크 위치 좀 생뚱맞은데요 이거는. 네. 레디가 예 이쪽은 양방향에서 싸먹힐 수 있어요. 전 병력들이 네. 이동을 하는데 저걸링 이게 뮤탈리스크까지 나오고 있는 박성준이에요. 자 이제 뭐 플래그 쓰면서 뭐 배스까지도 잡을 수 있는 거고 반유럽 대 뮤탈. 네. 뮤탈 소드로 일단은 상대 배슬이 없을 때 이제 뭐 탱크라도 좀 잡아보겠다 이런 생각이었어요. 와 역대박. 네. 자 여기 이런 탱크. 이거 짭짤하죠. 이건 짭짤하죠 진짜. 네. 배슬이 없기 때문에 지금. 네. 배슬이 아래 옆에 바로 옆에 팩이라 네, 수퍼지도 예. 잡아줘야죠 이거는. 예 있네요 배슬이. 네
저는 이제 앞마당 멀티까지 준비한 김재영. 지금 김재영 선수에게 살짝 아쉬운 부분은 수비만 하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자신도 지금 그 덩어리 병력을 함께 좀 이동을 해서 저그를 좀 압박할 필요성이 있고요. 네. 근데 6시를 멀티를 수복을 하고 상대방의 병력 소비가 좀 있었잖아요. 그리고 가스 유닛 소비가 어느 정도 있었던 상황에서 이쪽 확장기지 쪽은 주변에 있는 병력으로 지키고 만약에 5시 앞마당을 민 상태에서 지금 멀티 다 돌아가면은 편안히 더 저번 주에 더 좋은 겁니다. 게다가 뮤탈스크 뽑고 이런 쪽으로 가스를 좀 쓰느라고 만약에 이게 베슬과 골리앗 소수에 막히기 시작하면 탱크의 이쪽 멀티가 밀릴 수 있는데 거기에다가 지금 3시 쪽은 해처리가 완성된 게 이미 오랜데 자원 활성화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안 되고 있죠 아직. 네. 화력이 원래 테란이 밀리면 안 되는 화력이거든요. 안 되죠. 지금은 딥을 나가고 막아줘야 되는데 이게 빌리다 지금 바닥 쪽 뮤탈을 뽑은 것 자체가 뭐 3기 이상 뽑는 거는 좀 약간 오버였던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업그레이드에 신경을 쓰면서 6시 민 상태에서 울트라와 그 다음에 저그린 디팔러에 의존하는 전투를 해야지 왜 레어테크의 병력을 하이브가 올라간 상태에서 그렇게 많이 뽑았나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다크섭이 쳐져 있는데 받쳐주는 유닛이 그 전에 다 사라져서 럴커들이 있어야 돼. 와 이게 김재원 선수 확실히 진짜 저그전은 잘한다라는 게 취재! 야 박성준 선수 오늘 3패로 탈락을 한다. 레어 단계에서 그렇게 좀 부유하게 만들어놨었던 박성준 선수가 그 레어 단계에서 폭발적인 힘으로 어떤 그 유닛을 쏟아내서 이득을 본다든가 이게 아니라 바로 하이브를 가는 체제였는데 거기에 김재현 선수가 상대 의도를 잘 캐치를 한 거죠. 이후에 대처가 되게 좋았습니다. 김재현 선수가 뭔가 이제 그 많지 않은 병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데 있어서도 성공을 했었고 상대방을 압박하는 가운데 6시 멀티 돌리고 9시 멀티를 돌리니까 업그레이드가 안 된 지상 병력을 바탕으로 6시 쪽에다가 병력 소모가 있었던 가운데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전투가 디팔레에 의존하는 게 아니라 뮤탈스크를 되게 많이 뽑아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쪽으로 가스가 들어가다 보니까 울트라의 양은 적고 디팔러의 양도 적은 이런 상태에서 그냥 지상 병력에 밀리고 말았죠. 아 박성현 선수 뭐 아쉽게 경기 패배를 하긴 했지만 리플 한 번 더 보면서 자신의 패배 요인을 한 번 더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네 뭐 이번 시즌은 좀 안타까움이 있겠습니다만 뭐 더 좋은 기회들이 있으니까 네, 뭐 다음 시즌에 대한 어떤 기대도 해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면 최종전이 태태전인데 예. 아까 그 김현수가 손이 제대로 안 풀린 상태 그리고 긴장된 상태에서 최우선 선수가 했던 거와 지금은 좀 다를 것 같아요. 지금은 확실히 다를 수 있죠. 최우선 선수 같은 경우는 김재현 선수를 2대0으로 꺾고 승자조에 올라갔지만 김현우 선수한테 바로 패배한 이런 상태고 결국 이제 김재현 선수 같은 경우는 패자조로 떨어졌지만 상대방을 잡고 따라잡은 상황이거든요. 지금 그 상황 자체가 그래서 최우선 선수와 대결을 했을 때 심리적으로 밀릴 것 같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맞습니다. 여러분들 최종전 경기 여러분들 광고 한 번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 아프리카.com 네 화면 보이신 것 같아요. 아프리카.com 소그티티로 소닉TV 방송국에 뭐 들어오셔서 뭐 좋은 글들 그리고 또 개선됐으면 하는 점들 좀 좋게 그 건의사항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즘 뭐 굉장히 많은 건의글들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좀만 더 좋게 응원도 하면서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소닉TV 방송국에 들어오셔서 픽스스타리그 공식 이어폰 배너가 있습니다. 맨 위에 있거든요. 이거 누르시고 여러분들 많이 뭐 지금 당장 구매 안 한다더라도 많이 클릭하고 들어가셔서 여러분들의 그 관심을 한번 좀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런 관심이 다음 또 10차 스타리그 11차 계속 이어갈 수 있는 여러분들 힘이 됩니다. 자 여러분들 최종전 경기 김재현 선수와 최호 선수의 경기 짧게 광고 보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